안녕하세요. 3학년 김민수입니다. 사랑과 세상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악을 부리고 선을 따르는 본질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해냅니다. 그것은 죄의 뿌리의 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자로 인하여 죄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는 무엇일까요? 이 원자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독교 신도들은 아하와이랑 사랑까지 담고 타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 성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남자를 본다고 오른다고 도와주시다고 제국교회는 만큼 편성을 남겨있어 그 예민해 먹고 자기 함께에는 남편에게도 중요해서도 언제나라고 교육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선악과는 복잡되고 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뿌리라고 알고 있는 선악과는 문자대로 과일인가요? 아니면 비와 성질인가요?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니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모르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심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타락시킨 존재가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뱀은 인간과 대화했고 하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하늘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뱀의 문제 이들도 문자대로 변해가요 아니면 비와 승진인가요? 오늘날까지 원죄인 죄의 뿌리라고 알고 있는 사랑과 선의 존재에 대해 무엇이다 라고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 능력 하시기 때문에 인간 탈을 위해는 아셨을 텐데 왜 인간 탈을 위해 대하여 가득하지 못하셨을까요? 이러한 통일 원리에 대해 이러한 것을 모두 밝혀드리고 있습니다.